청강열에도 다음 개성으로 범지에게 답하였다. 내가 말한 바 그런 보시는 열애가 말한 보시 아니다. 겁동안에 괴로움을 참으며 머리와 몸뚱이와 귀와 또 눈과 처자와 나라와 또 재물과 수레와 말과 종들을 보시하라. 만일 그런 것을 보시할 수 있다면 나는 곧 너에게 수기를 주리라. 그때의 범지는 다시 개성으로 말하였다. 마치 불처럼 타는 큰 산을 억겁동안 머리에 이고도 참으면서 도를 향하는 마음 깎이지 않으리니 원컨대 지금 곧 수기를 주소서. 정강열에는 잠자코 말이 없었다. 때그 범지는 손에 다섯 송이 꽃을 들고 오른무릎을 땅에 대고 정강열에게 흩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에 정강열의 아라한 다 옳게 깨달은 이와 같이 되어 다름이 없게 하소서 하고 곧 머리를 풀어지느길 위에 깔고는 여쭈었다. 만일 열애께서 저에게 수기를 주시려거든 제 머리털을 밟고 지나가소서. 비구들이여 그때에 정강열의 다음 범지의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또 범지에게 말씀하셨다.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세계의 세종께서 사바하시에 계셨다. 생성들이여 그대들에게 여러 가지 세계관에 설하겠다. 그곳을 듣고 잘 새기도록 해라. 내가 설하겠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성들은 세존께 대답. 여러 상자와 비구들은 제각기 생각하였다. 이 다루마 루치는 항상 세종 곁에 있었는데 이제 세종께서는 착하다. 다루마 루치여 오랜만이구나라고 말씀하신다. 세종께서는 비구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루시고 그 힘을 풀어주기 위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루마루치가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제 그 까닭을 말하리라. 과거 무수한 거 비전에 정강열의 아라한 다 옳게 깨달으니 지혜와 행을 갖추니 잘가니 세상 아느니 위없는 선비 도법으로 제어하느니 천상과 인간의 스승 부처세존이라 불리는 이가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는 발마라는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14만 8천의 큰 비구들과 함께 계셨고 또 4가지 무리도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서 국왕 대신 관리 백성들은 모두 와서 공양 드리고 또 필요한 물건을 대주었다. 그때에 야나달이라는 범지가 있었다. 그는 설상 곁에 머무르면서 모든 비참과 천문지리를 널리 보았고 문장과 글씨도 밝게 알았으며 한 글귀에 500자를 외웠고 아름다운 모습도 점처 알았으며 별달과 별을 섬기면서 밤낮으로 500제자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야나달범지에게울리울레라는제자가있었다그는육모가단정하기세상에드물었고서로내청빛이었으며청명하고널리보아모르는것이없었다그래서언제나야나달의사랑을받아잠깐도그곁을떠나지않으면서그스승의주소를모두배웠다그때울레범지는생각하였다나는이제배울것은다배웠다고다시생각하기를나는책에있는여러범지들의행과귀술보다낫다나는스승의은혜를갚아야하겠다고생각하기를나는지금배울만한것을다알았으므로스승의은혜를갚아야하겠지만집이가난하여스승님께공양할만한것이아무것도없다나는저세상으로나가필요한것을구해오리라고생각했다그때에울레범지는그스승에게나아가아뢰었다범지로서배울만한기술은이제다배웠습니다또책에실린여러학설보다멋졌습니다이제는스승님의은혜를갚아야겠사오나집이가난하여공양할만한금은보물이없습니다그러므로이제세상에나가재물을구해스승님께공양하려하나이다야나달범지는생각하였다이울레범지는내사랑을받아잠깐도내마음에서떠나지않는다비록내가죽는한이있더라도떠날수없고늘하물며이제나를버리고떠나미겠는가나는지금무슨방법을써야저를붙들수있을까야나달범지는울레에게말하였다범지여너는아직도범지로서배워야할것이있다너는아직완전히모른다울레는앞으로나아가어뢰였다어컨대가르쳐주소서제가아직모르는것이무엇이옵니까그때에야나달범지는500자송을생각에지어가지고울레에게말하였다여기이런글이있다이름을500자송이라한다너는이것을공부하라울레는말하였다원컨대스승께서가르쳐주시면저는배울수있나이다비고드리오알라그때에야나달범지가그500자송을가르친지며칠이되지않아그는그것을다외웠다그때에야나달범지는500자자들에게말하기를이울레범지는모든기술을다갖추어통하지않는것이없다하고곧이름을지어초술이라하였다그초술범지는매우재주가있어천문지리를두루보았고글씨와문장도모두알았다초술범지는며칠뒤에다시그스승에게아뢰었다범지로서배울기술은이제모두알았습니다그리고책에실린모든학술보다나아졌습니다이제는스승님은혜를갚아야겠사온데워낙집이가난하여스승님께공양할만한금은보물이없습니다이제는세상에나가재물을구해스승님께공양하려합니다누가장잘말하였습니까본건대오라하소서야나달범지는말하였다너는주를대로하라조설범지는앞으로나아가그스승말에예배하고또물러나떠났다그때에팔마국성에서멀지않는곳에팔마사천범지들이한곳에모여큰제사를지내고또그를강론하려하였다첫째가는상자는내도의글을외워밝게통하지않는것이었고천문지리와별과개변을모두흔히알았다그리고그회를마치고흩어질때는500냥금과금지팡이하나무금물통하나소천마리를스승에게바치고또첫째가는상자에게주기로하였다
그때 저술 범지는 발마국에서 멀지 않는 곳에 84,000 범지들이 한 곳에 모여 기술을 시험해 1등한 사람에게는 500냥의 금과 금 지팡이 하나 그 물통 하나 소 1,000마리를 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생각하였다. 나는 왜 집짐부로 그걸 하고 다니는가. 차라리 저 대중에게 가서 기술을 겨뤄보는 것이 낫다고 저술 범지는 곧 그들의 처소로 갔다. 그때 많은 범지들은 멀리서 저술 범지를 보고 외쳤다. 장합니다. 제사주인이여 이제 큰 이익을 얻게 되어 범천을 몸소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84,000 범지들은 모두 일어나 맞이하면서 똑같은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잘 오십시오 큰 범신천이여. 때에 저슬 범지는 생각하였다. 이 범지들은 나를 범천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나는 범천이 아니다고 저슬 범지는 여러 범지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그만두시오. 나를 범천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당신들은 듣지 못하였는가. 설사 목적에 큰 범지 스승이 있는데 이름을 야나달이라 하여 그는 전문가 지리를 모두 환히 통달하였소. 여러 범죄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했습니다. 조설 범죄는 말하였다. 나는 그의 제자로서 이름을 조설이라 하여 하오. 그때 조설 범죄는 그들 중에 어떤 가는 상자에게 말하였다. 만일 나는 기술이 있으면 내게 말해보시오. 그들 중에 어떤 가는 상자는 곧 저술범지에게 새 갈무리의 기술을 내어 조금 더 빠뜨리거나 잘못이 없었다. 저술범지는 다시 그에게 말하였다. 한글귀 500자성을 내게 외워보라. 그때 그 상자는 말하였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어떤 것이 한글귀 500자성입니까? 저슬 범지는 말하였다. 여러분은 잠자코 내가 말하는 한글귀 500자성에 오른다운 모습을 들으시오. 비구들이오. 그때 왜 저슬 범지는 곳에 갈머리의 기술과 한글귀 500자성에 오른다운 모습을 내었다. 그때 84,000 범죄들은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탄하였다.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한글귀 500자성에 어른다운 모습을 전혀 들은 일이 없습니다. 이제 존자는 우두머리에 으뜸가는 상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저설 범죄는 그 상자 자리를 옮기고 자기가 첫째 우두머리 자리에 앉았다. 그들 중에 상자는 매우 성을 내어 이렇게 원을 세웠다.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앉은 자리를 밀어내고 제가 그 자리를 앉았다. 내가 지금 메우는 경전과 가지는 개울과 고행이 만일 장차 복이 있을 것이라면 그것을 다 가지고 이렇게 소원하겠다. 이 사람은 어디서 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나는 언제나 그 공을 부숴버리라고. 그때 그 모임의 시주는 곧 500냥의 금과 금 지팡이 하나, 금 물통 하나, 소 1,000마리와 미녀 한 사람을 내어 이 저술 상자에게 주고 주곤하게 하였다. 그때 이 저술 상자는 시주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이 500냥 금과 금 지팡이와 금 물통을 받아 스승님께 공양하겠소. 그리고 이 여자와 소 1,000마리를 주인에게 도로 돌리오. 네,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탐욕을 느끼지 않고 또한 재물을 쌓아두지 않기 때문이오. 이때 저설 범지는 그 금 지팡이와 금 물통을 받아가지고 발마국으로 갔다. 그 왕의 이름은 광명이었다. 때 그 국왕은 정강여래와 비구들을 청해 우복과 음식을 공양하려 하였다. 그 국왕은 성 안에 영을 내렸다. 백성들로서 향과 꽃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팔지 말라. 만일 파는 일이 있으면 중한 벌을 주리라.